Thank you.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있음이라 할 때 네, 너 누굴까요?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한 만민을 가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의 영에 잡혀서 캄캄합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길이 되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바다의 부, 열방의 재물, 또 왕과 나라들이
계속 온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너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아 그래 이건 메시아 예언이구나, 예수님 예언이구나 나하고 상관없네. 여러분 그런다면 성경의 껍데기만 알고 진리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메시아 예언이 나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있지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1번에 항상 성령의 임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그랬죠.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마귀에게 진 빚을 다 청산해버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 관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뭔 문제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청산했다,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고 예수의 신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주제가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삶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한 만큼 여러분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의 사람인데요 주님을 만나고 동행했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앞에 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 주는 예수님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 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 한 잣을 하셨다는 것을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와, 천년 전에 예수님 만나버렸구나.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서 다윗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그런 영성 그런 은혜가 왔을까?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한 번은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서 이제 보리 이삭이 있으면 막 부벼 먹기도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랬다. 이건 타주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마가복음 2장 23절에 다윗이 안식일 날 자기 한 칸에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 그랬어요. 그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진슬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 범한다 할 때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가운데서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하니까 밥 달라고 하니까 밥 없다고, 지금 진설병 떡 외에는 없다고, 이건 제사장만 먹는 거라고,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먹었고 종들에게 주었다라고 다윗을 변호했다는 것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율법을 초월해서 살았다는 복음의 은혜를 예수님 만나고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의 얼굴을 구한 기도, 응답으로 살았는데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예수님 뵙고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와 예배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육성이 있었기 때문에 간음에 넘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거꾸로 회개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내가 어머니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죠. 근데 이건 죄와 육성의 관계가 바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를 지킨 것이 내 육성에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거미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육신이죠. 육신의 소욕이죠. 거미줄은 죄지요. 근데 이 죄와 육신의 소욕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심을 피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그 피의 능력으로만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은혜가 와야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을 지배하면 그게 또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령을 마지막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실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육신을 유지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 길이 뭐라고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주님을 간구하는 기도, 주님을 뵙는 기도, 주님의 사랑하면서 내가 임재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만, 그 맛을 본 사람만 그걸 느껴요. 그 맛을 보면 계속 그 맛을 또 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체질화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인도받는 삶, 이게 승리인데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말씀과 성령에 인도받는 삶.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한번 칠판을 봐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옵니다. 성령은 진리가 인도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면 신비주의로 가게 되죠.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으셔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신데 결국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어지고 죽어야 돼요.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하니까 십자가더라고요. 왜 십자가가요?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는다는 그 자체는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할 때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만이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지어진 삶, 죽어진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십자가가 있는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은 바로 부활형이 성령형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 때 여기 회복이 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고
지키고 의지하고 사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 부활 기도는 이 영적인 성령적이고 이쪽은 또 말씀 쪽이고 좀 종자가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이 아 결국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의 임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삶을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인생의 승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는데 어느 방향으로 인생이 목표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 3절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만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내 기준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영원 구원.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 둡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면서 예수님 머리로 두고 산다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산다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 사업을 해도 열심히 사업을 잘하셔서 그걸로 성경금 내고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모든 게 궁극적으로 예수님 뜻이 내가 하나 돼서 같이 갈 때에 내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 그곳을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에 불받게 되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인생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구들과 이스라엘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어떤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해를 얼마나 받을 것. 그러니까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 만나고 와서 3일 동안 눈이 어두웠을 때에 아마 기도 환상 가운데서 네가 돌탕에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아마 그런 모습을 다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해를 많이 받을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알고 다시 말하면 내 방향 인생길이 어딘 걸 알고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말하기를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갈박과 하나님 나라를 가득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에 맞추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은혜의 복음이 너무 가치 있고 예수 믿음을 구원 얻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한 예수 복음 그것 때문에 살았고 예수 피 때문에 산 감사 감격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삶이 바울의 열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형이 설득해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도박하고 그래 아무리 말해도 안 됐어. 이제 또 와가지고 형 통장까지 다 가져가고 또 도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이 도박을 가서 땄대요. 내 돈을 따갖고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딴다 한들 돈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 깡패들이 다 한 패가 있기 때문에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깡패도 또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 붙어서 하다 보니까 칼로 죽이고 말았어요. 살인이 된 거예요. 어머니 본 피부염 보여갖고 도망온 거예요. 형 나 사람 죽였어. 사람 죽였어? 큰일 나네. 바로 경찰들이 따라와갖고 이제 딱 포위하고 이제 스피커로 이제 항복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이 야 옷 벗어. 근데 형이 옷을 대신 입었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나갔어요. 정지에도 뛰어가니까 빵빵 쏴갖고 형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법은 동생을 대신 형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석방시켜서 동생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동생이 자기 위해서 형이 죽었기 때문에 울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변화되면서 살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제
못 박혀 죽었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거기다가 내 안에 형이 산 것이라. 이런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고 주님이 나여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주님과 연합한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인생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까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하기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 네가 스스로 뛰고 원한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우니 남이 뛰고 원치 않은 간. 이게 양손 양발에 못 박혀 죽는 얘기인데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어서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까 알았고 사도 요한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친과 마리아에게 말하기 십자가상에서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넷이 있어서도 실제 사도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모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제일 또 장수해요. 그렇게 하나의 비례하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데 제가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각자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는데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 사명을 감당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그 길은 직장도 모든 삶도 다르지만 목표는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서 영혼 구원에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데 말씀대로 굳이 사면 어떤 것인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리스도의 현현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이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의 신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위치인가? 에베소 2장 5절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된 것이라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내를 앉히시니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함께 일으켰죠? 부활의 생명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답 하늘에 앉히시니 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 앉혔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지체가 된다면 영적 신분의 위치가 난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는 위치 부활의 능력 권세 이걸 확실한 믿음을 간다면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앉히신 삶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 당당히 살 수 있고 믿음을 살 수 있고 능력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런 삶을 내가 애워서 머리로 애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 하나 된 삶 그것이 말씀과 성령을 충만해서 주님의 임재의 성령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지고 부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멀리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로서 사는 것 신랑과 신부의 항상 신부가 신랑의 가슴에 살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만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사는 것이 나는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신부의 삶이고 인생의 여러 문제 하나님 나는 지금 엄청나 큰 문제가 있는데 맨 그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좀 해답을 주세요. 해답 이게 해답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뿐만이 되라고 하나 되면
예수님께 맡기면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정말 사울왕에 쫓겨난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원수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기름부자를 내 어찌 대적하겠느냐 하고 그냥 피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나중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 다윗아 다윗아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원수가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해 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대가 모든 원수도 내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때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해답은 뭐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내가 빛나는 건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언제 지키고 의지하고 살 때에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도 생각하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말씀대로 산 것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건 사자굴 죽음을 통과한 것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사자굴에 건진받았던 것은 부활의 삶이에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산 것 미련을 어리석 갖고 오른편 때 입밤 내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고 구원의 거절 말고 이런 모든 인생이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그럴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미래에 땅에 죽자에 만하게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 좀 딱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천군 천사를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도 딱 돌덩이 옮겨주시면 깨끗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남편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사회 문제 있고 질병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산재가 많은 문제를 하나님 그것 좀 지어주고 내 인생의 고속도를 좀 내서 멋있게 좀 달려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너에게 해답을 주었다. 무엇이 해답이에요?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님 어떻게 해답이 돼요? 예수님 내가 말씀 주고 성령 줬지 않냐? 너에게 말씀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 때에 사실은 네가 살림을 개척하고 고속도를 내고 있느니라. 내 고속도를 낸 인생이 길이 열리고 형통한 복이 있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고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큰 복을 받았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서 울었고 그 문제 때문에 애통했고 참아야 됐고 견뎌야 됐고 속상해도 참고 견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래서 문제 앞에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예수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면이 변하고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졌는데 내 영혼이 이 땅에 딱 들 때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거룩한 영광으로 변화되고 신부로 바꿔지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그렇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 안에 살면 주님 일하시구나.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